2010년 7월 5일 새벽 1시 42분입니다. 증시 뭐 괜찮네요. 그죠?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사실 그 일상 방역 수준을 좀 벗어나려고는 하는데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날 때 단타 너무 많이 치시는 것보다 예수금 많이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네. 저도 지금 예수금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에스텍스랑 에스텍스 중공업 좀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올라올 때 정리해서 다시 예수금을 챙겨놓고 좀 다시 저금을 할 생각입니다. 에스텍스 보시면 이제 거의 하락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제 보합 혹은 뭐 밑으로 살짝 어느 정도 조정 왔다가 이제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뭐 제가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200원 정도까지 한번 네 5,290원까지 갔었네요. 여전히 제가 추매한 것들은 5,600원에서 5,900원, 6,100원 이 사이에 이때 추매한 것들 월화수 안 하고 목금 추매를 좀 더 했어요. 네. 다른 데서 좀 여유가 좀 생겨서 네, 좀 추매를 더 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 살짝 나올 기미는 있어요. 근데 혹시 뭐를 좀 밑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타이밍에 매수할 거는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예수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해서 다시 현금을 좀 비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얼마 전에 100억짜리 받았죠. 그게 아마 광산이던가요? 그 예전에 그 자원외교 하던 그 곳이긴 한데 조금 뭐 수상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쪽에서 이제 전환사채를 쓴 걸 그쪽이 쓴 것 같아요. 100억을. 근데 전환사채를 쓰면 보통 이제 전환가액이라 그래서 그 전환사채를 쓴 시점부터 해서 한 20일 정도 대충 그 정도 잡았을 때 이제 평균 값을 내서 전환가의 결정을 합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전환 사채가 지금 5,600원인가 5,600원이었던가요? 요 밑에서 한 15일 정도 더 끌면 전환가액을 5,300원 요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에스텍스 중공업 보겠습니다. 에스텍스 중공업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추매를 좀 더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비중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나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아서 마이너스 한 3-4%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올라올 때 이제 털 수는 있어요. 네, 좀 안정권이라서 어쨌든 이 종목도 좀 비중을 올라가면 좀 정리해서 현금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밑골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지고 올라가는 게 좀 전이랑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2,200원 정도면 거의 그 단기로 봤을 때 위아래 봤을 때는 딱 그 저항선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터지기 전이 이 정도 딱 보이시죠? 네,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급등이 STX 중공업에서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요. STX나 STX 중공업에서 사실 STX도 호재거리가 있긴 있었어서 올리려면 올릴 수가 있었는데 안 올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시간을 뭐 개미를 턴달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발견이 안 됐어요. 시그널 발견 호가장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들어오셔도 뭐 늦지는 않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러시아에서 기업 승인 심사인가요? 네, 그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현산에서 결정할 타이밍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금요일날 올랐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추매하셨던 분들은 4,000원 초반부터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4,600원 요 정도에서부터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번 급등은 나올 것 같은데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할 텐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골이 나올 확률도 높으니까
장기로 보시는 분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수익 보고 터시는 게 좋습니다. 키스트 보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뭐 저는 추매는 안 하고 금요일 날 사실 매도를 했었죠. STX 때문에. 네, 좀 올라와 줬어요. 네. 이 정도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거래량도 터지고 지금 한알령 해제 요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엔터주부터 해서 뭐 영화 쪽 관련주들 다 올라가더라고요. 음원 매출 뽑는 데도 그렇고. 예, 참고하시면 되고 단지 좀 테마성이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 정도에서 추매 계속 하셨던 분들은 한 15,000원까지는 좀 애매하고 14,000원 한 중반 요 정도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 지금 힘 좋습니다. 지금 뭐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분은 좋게 올라왔고 오늘이던가요 토요일 날 북한 쪽에서 북미 대화 우린 할 생각 없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와서 대화 협상하고 하면 또 호재 뉴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계속 갈 거라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은 저 대북 테마주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라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한국화재 유비 여기 뭐 떨어질 때까지 일단 네, 기다리겠습니다. 경남제약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매수가가 왔어요. 일단 매수는 안 했는데 예, 요 정도 밑에 7,000원대부터 해서 이제 매수 천천히 더 하시면 됩니다.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조금씩 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힐릭스 스미스는 뭐 항상 박스권이라서 네, 여기도 넘어갈게요. IHQ 여기는 사실 좀 중국 관련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탄력은 안 받았고요. 아직까지는 네, 더 올라갈 확률은 있는데 일단 이 정도 1700, 800 이 정도까지 한번 띄워줄 확률은 좀 높습니다. 뭐 다른 게 있어서 일부러 좀 누르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이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화천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선거가 아니고 지금 재판 결과 보면 그 조범동 씨죠. 그분은 뭐 유죄 확정됐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지금 거의 혐의 없음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좀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언제든 이제 급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주 이때 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왔었는데 살 수는 있었지만 전 또 다른 쪽에 집중하느라고 일단은 냅뒀습니다. 텍스터 보겠습니다. 텍스터가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올랐죠. 중국 쪽 한알령 해제 뭐 관련해서 여기도 좀 올랐나봐요. 이때 추매하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여기도 뭐 살짝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매집만 하면서 네, 나중에 좀 터졌을 때 그때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텍스터는 이제 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유 메디칼 여기는 뭐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떨어져 주면 네,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매수할 것 같고요. 7월이니까 여기도 재무가 좋지 않아서 시유 메디칼 인툴 메딕은 뭐 단타 초단타 뭐 스킬핑 같은 거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로 메딕 보겠습니다. 인트로 메딕이 좀 급등이 중간중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수익 보고 나왔으니까 일단 8월 분기 보고서 나온 이후에 매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뭐 더 스킵하겠습니다. 수성 뭐 대충 이 정도 박스권 흐름 나오는 것 같네요. 전에 여기까지도 봤을 때 대충 1500 정도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고 바닥은 아직 좀 애매해요. 어떻게 봐야 될지 대충 뭐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 종목도 7월 달은 매수 안 하는 게, 물론 거래 정지 풀려서 바로 정지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재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 소액 아니면 아예 그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IG 비전이 4,000원에서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 한번 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좀 매도해도 되는 구간인데 예, 일단은 좀 더 들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윙이푸드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뭐 돼지 또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올랐는데 잠깐 오르고 기관 들어왔다가 바로 매도하고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래량 음봉 떠더라도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좀 이 정도 매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도 빠졌으면 나중에 또 반등 나올 때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 한번 수익 실현하고 세력이 있다면 예, 여기서 다시 매집해서 더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일단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평단은 이 정도 됩니다. 1625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 마이너스죠. 네, 좀 내려오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비중 꽤 높여놔서 그냥 들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조만간 급등 나올 확률 좀 있습니다. 네, SN코어가 지금 계속 우상향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SN코어도 SK 자회사이기 때문에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K 쪽 주식이 계속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 다른 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 종목도 조만간 한번 또 10,000원 이상까지는 또 쑥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10,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 매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은 아직도 좀 높죠. 여기도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은 뭐 계속 여기서 지금 계속 매집 계속 하시면 돼요. 매수 계속 하시면 되고 떨어지면 또 매수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4,000원대부터 이때부터 매도하시면 됩니다.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넥슨 GT 차트 정말 좋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차트죠. 뭐 이런 거는 쭉쭉쭉 정말 아름다운 차트 모양입니다. 일단 뭐 매도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STX 때문에 이제 매도했는데 일단 팔았더라도 지켜보고 있어요. 목표가가 대략 제가 15,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넥슨 매출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주들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NC소프트는 지금 거의 100만원 찍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넥슨 여기가 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니라 한국 상장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EID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좀 200 이 정도도 매수 괜찮은데 요런 구간 있죠. 220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그래도 좀 좋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셔서 요 220.5 이 정도 35 이 정도 이상부터 매도하시고 매수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해도 대충 수익 매도 이렇게 계속 나오죠.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 분할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한국 패키지가 좀 올랐네요. 네, 여기도 뭐 탄력 받으면 어느 정도 오를 것 같고 자리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2,000원 아래가 매우 좋은데 이 정도도 아직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재명 테마주라고도 하니까 나중에 뭐 또 탄력 받으면 뭐 어느 정도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국일제지가 이제 좀 푹 떨어져주면 그때 매수 들어갈 거라서 일단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간중간 이렇게 윗꼬리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흐름 자체는 이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좀 많이 빠지면 그때 매수해서 나중에 또 급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시푸드도 이제 여기도 네, 이때 팔았으면 되는 거죠. 거의 뭐 비슷해요. 패턴 우선주 같은 거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도하고 또 적정가 오면 그때 다시 매수해서 다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고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오면 매수해서 매도할 거고요. GST는 그냥 대북주 때문에 잠깐 올라간 거고요. 유니언 머티리얼 요 종목이 지금 생각보다 힘이 괜찮아요. 지금 미중 무역 때문에 뭐 이터리오 관련해서 상당히 힘 받아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4,000원 초반에 일단 한번 매도했기 때문에 다시는 네. 당분간은 매수 안 들어갈 거고요. 일단 거래량 터져가지고 전에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이 확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요 구간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유프라이드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컨텐츠 오브 한번 봐볼게요. 컨텐츠 오브가 SBS 쪽이 최근에 지금 매각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윗골이 나오고 내려와서 제가 지금 목요일부터 봤는데 요날 지금 살까 하다가 지금 일단 구경하느라 못 샀는데 좀 조정이 오면 매집해서 한번 매각설 뉴스 뜰 때 좀 팔 것 같기도 해요. 여기도 이 종목은 자주 안 봤는데 잘 보시면 윗골이 급등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요런 특징 잘 파악하신 분들은 꼴이 나올 때 매도 분할이든 뭐 전량이든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